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네. 연말에 코스피가 3,500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어닝 시즌이 끝나고 네. 3,150부터 돌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상승 방향은 유지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기준으로 보시는데 조정에 나오게 되면 11선까지 만약에 조정에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3,060선만 이탈 안 하면 일단은 상승 방향은 유지됩니다. 단 비트코인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약간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의 돈이 제한돼 있는 돈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조금 참으셨다가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100선을 두 달째 지금 횡보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신경을 쓰시고 체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7시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목 고민들 올려주셔도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오늘도 제가 제 옷만큼 붉은 돌림판을 돌려서 팡팡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선물도 받아가시고 상담을 받아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종목 상담 119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홍프로님,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 것 같아요. 내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바닥에 이제 왔을 때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또 보조지폐도 제가 6개 이상을 넣어놔서 수록을 해놔서 아마 초보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실 수 있는 기법들을 수록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꿀팁들을 담은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자 신청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정말 정말 간단하게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입니다. 오늘도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저희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예, 4월 6일 종목상담 119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방송 마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장이나 아니면 코스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세력주에 관련된 것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네 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장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미국 고용지표 영향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 및 3대 지수가 상당히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지수는 일단 상승 이후에 등락만 거듭하고 결국에는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 코스닥은 소폭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4월 7일 그러니까 이길 날 삼성전자 발표가 난 이후에 지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고 떨어진 적이 있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등락폭이 상당히 심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또한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금일 마감이 1119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좀 안정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랜만에 5천억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 유지는 된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은 장중 모습은 있지만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 0.2% 상승 마감한 어제보다 3,127포인트, 그래서 뭐 7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하락한 968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말씀드렸고요. 시장 특징주로 지금 첫 번째가 언택트 대장주의 상승이라고 일단 썼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핀테크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이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 날 액면 분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내용은 올해 상장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카카오에 관련된 게. 그래서 그 부분에 호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두나무 상장이 이제 카카오에도 연동이 돼 있는데 두나무 상장 및 가상화폐의 강세로 관련주하고 관련주가 이제 창업 투자 관련 창투사가 대다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관련주가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TS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나우아이비 등 오늘 상당히 창투사 쪽이 강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 공급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렸듯이 건설주,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인트인데 오늘 드디어 페인트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노루페인트, KCC, 사마페인트 등 페인트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외 블록체인 관련 주가 상승했고 자가진단 키슈 이슈로 진단키트가 모처럼 바닥에서 좀 상승한 종목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 테마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에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저희가 오프닝 때 코스피 3,500 달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건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계속하더라도 내 종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올해가 딱 시작이 됐을 때 3,000포인트를 넘었었을 때만 해도 나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날 수 있겠지라고 기대감을 했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도 실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차근차근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내 종목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그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과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홍프로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제 옆에 있는 돌림판 눈에 보이시죠?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도하신 홍프로님의 기법, 난 조금만 알고 싶다,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USB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의 매매 비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종목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회 문자 체험권 오늘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이 많은 것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계신 종목상담 119 가족분들, 저희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홍프로님께서 들어드릴게요. 홍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마감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중에 말 못한 내용이거나 좀 특별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요즘 어떠세요? 제가요. 네. 근데 속을 완전히 뒤집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제가 너무너무 그 속을 썩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탈출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요비코스 홀딩스거든요. 네, 비중이 몇 프로 되세요? 기준이 50% 좀 계속 초과 매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는 네. 초과 매수 할 수도 없고 너무 비중도 많다 보니까. 매수가는 네. 얼마세요, 선생님? 26,700원이요. 일단 유비커스 홀딩스는 어떤 종목이신지 아시죠? 그 지인이 아는 지인이 네, 보내서 지인.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로 제가 또 수익을 몇 번 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회사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비커스 네. 홀딩스는 지주회사잖아요. 홀딩스니까. 원래 유비커스하고 유비커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로 일단 뭐 브랜드 뭐 상표권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5G 관련주입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네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유무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보다 매출은 괜찮게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담당해서 올해 아마 수주 잔고가 1,800억 이상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할 때 여러 번 상담할 때 보면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5G는 계속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아예 없어요. 근데 5G가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실적이 나온다고 얘기해 놓고 실적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아셔야 될 거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갔어요. 이게 왜냐하면 추가를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채널 자체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는 최소 옆으로 움직였을 때 21선 안착되고 흐름이 나올 때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일단 또 빠졌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2만 원이 이찰 되면은 19,400원대 지지선이 되게 강해요. 지금 300원, 400원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위치상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은 45분이나 60분을 보시면 라인이 설정이 되는데 22,500원이 넘어가야 하락은 멈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추가는 어차피 더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22,500원이 넘어가면 전 25,000원 선까지는 반등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분기 때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5G 쪽에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5G가 지금 기계 설치나 아니면
뭐 중계기 설치 같은 게 하반기에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보시고요. 최대 목표가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27,5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는 되셨나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셔야 돼요. 안 그러면 19,000원 이탈하면 다 손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건드리는 게 낫고 위로 박스권으로는 22,500원 넘어가면 조금 안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 예, 예. 아유, 소주 후련합니다. 네, 절대 추가 이제 그만하세요. 아셨죠? 예, 예, 예. 예,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항상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또 오늘도 상담 끝나고 나와서 좀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다행이에요. 네, 가슴앓이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비중도 많고 금액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네. 비중이 또 크다 보니까 더욱더 네, 걱정이셨을 것 같은데. 네,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전문가님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마음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으신 만큼 제가 기쁨을 네. 드릴 만한 선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께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이제 그만. 아, 이렇게 부드럽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제 걱정 그만하시고 가슴앓이 그만하시고 재미있고 즐겁게 주식을 하는 발음을 잡으면서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목소리가 또 기뻐지셔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네.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내가 종목을 사자마자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 119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프로님께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시간 계속해서 가져가 볼게요. 돌림판이 새로 변경이 되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께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선물로 저희가 알차게 꾸려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홍프로님의 비법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USB를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오늘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TV 보시면서 종목 고민 혼자서만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네. 노란톡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매매 어떠십니까? 좀 손실이 많아가지고요. 네. 올해 좀 어렵죠, 시청자님?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너무 들쑥날쑥하고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거 엄청 안 가죠? 네네. 그래서 업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네, 페트론이고요. 네. 네, 16,650원에 비중 10%입니다. 일단 페트론은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알기로 그냥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펩타이드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펩타이드 원래 관련돼가지고 지금 그게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에 넣으면 피부가 펴지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게 지금 약효 지속성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다른 제약사에 납품하면서 지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제조 기술이 나오고 하면서 다른 실물질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해갖고 지금 그 관련된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이라는 걸 갖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오송 공장 준공하고 나서 뭐 국내 식약청 인증도 받고 해서 괜찮긴 한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은 이제 바이오 쪽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표준화를 시켜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빠르게 좀 도출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관련된 게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 뉴스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네. ACCR이 이번에 의료학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 10일부터 15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슈를 좀 만나 보시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지금 손실이 좀 되시잖아요. 네.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수권보다 좀 밑에인 6만 2천 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거로 보는데 오늘 네. 어제 모습이 안 좋잖아요, 사실 지금. 네. 가까이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13,3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3-4일 정도 만약에 견디면 16,200원 그다음에 일단 고가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18,000원 그리고 강한 슈팅시는 2만 원은 정해져 있어요.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체크하실 건 16,200원대를 안착을 해야 되고요. 하단으로 만약에 예, 13,000원이 이탈하면 좀 많이 피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중 추가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 최종 목표가는 2만 원을 해드리는데 18,000원에 매물대가 좀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네 번째 부딪혔잖아요. 네네. 그래서 18,000원에 올라가면은 비중이 적더라도 조절하시고 최대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힘든 기색이 가득하셔가지고 좋은 선물 뽑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네.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돌림판을 외치는 주문은요. 부자 되세요 라고 외치면 한번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시청자님. 부자 되십시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시청자님께서 정말 수익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부자고 다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돌림판을 읽어주셨어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른 종목들도 수익 많이 나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상담 그리고 행복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저희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과 선물 시간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선물도 정말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현명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남기 위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정말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아쉽겠죠? 3일 문자체험권 접수도 저희가 발빠르게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되니까요.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3일 문자체험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그대로 보시고만 있으신 건 아니시겠죠? 문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네,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니까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익률 차이 좀 많이 나시나요? 어떠세요? 아, 저는 올 2월에 처음 했어요. 아, 2월 달에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네. 어려우시죠? 아. 예, 너무 어렵습니다. 예, 요즘 저희 말로 이제 가두리 양식장 장세라 이러면 좀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원래 네. 저도 이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한진이요. 예, 매수... 한진 4만 5천 원. 예. 비중은? 100%요. 100%요? 네. 아, 일단은 한진 잠깐 말씀드리면 육상운송하고 항만하역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한진택배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 네. 이제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해서 이게 지금 쿠팡이 상장 이슈가 나오는 건 괜찮았는데 좀 악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전체 지금 택배 처리량에 쿠팡 물량이 10%예요. 이 네. 한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022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네. 쿠팡이 택배 사업 진출한다고 자꾸 떠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계약 만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 연장 여부는 좀 불확실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고 있어가지고 하역 부분의 성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을 알려드린 거고요. 네. 잠깐 기관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대형주니까. 예,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한 6, 7일 정도 매도를 했고 투신도 최근에 매도세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데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박스권에서 상단에 네. 5만 5천 원을 돌파 못하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5만 원을 돌파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4만 1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네. 제가 얘기한 걸 잠깐 이해를 하시면 고점이 낮아졌죠? 네. 그래서 지금 4만 5천 원대 같으시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지금 약간 기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분봉을 보니까 다음 주까지 중요한 게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바로 밑에인 4만 4천 원이 안착이 되면 상승 전환은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모습까지는 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체크하셔야 될 게 4만 네. 3,500원만 넘어가면 안정권은 돼요, 시청자님. 아, 네. 그리고 60선이 4만 5천 원대라서 아무래도 매수가 근처 가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매수가 근처로 가시면은 일단 비중의 50%나 70%를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네. 최종 목표가는 저는 좀 짧게 잡을게요. 4만 8천 원대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4만 원이 최종 손절가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손절 안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최근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4만 3,500원 넘어가시면 좀 안심하시고 위로 4만 5천 원 돌파 시 비중 관리 최대 목표가는 4만 8천 원까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4만 원 깨지면은 던져야 되나요? 비중을 원래 줄이는 게 맞는데 이게 소형주는 아니라서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건데 아래 꼬리를 네. 달거나 그러면 거기서 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테크닉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성격이 화끈하신가요? 승부사의 기질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100%를 아니요. 넣으시더니. 아니, 몰라서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네. 네,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수익 최대한 많이 네. 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럴게요. 네, 이번에는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4만 5천 원이 매수가인데 그래도 저는 한 신사임당 정도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네, 시청자님께서 신사임당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신사임당. 가지만 가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 정말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고급스러워지셨어요.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행복까지 전해드린 선물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계속해서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언제나 환영하고요. 7시는 더더욱 환영하고요. 지금 이 순간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발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종목상담 119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3일 무료문자까지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해보시는 거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참여 방법 너무너무 많고요. 드리는 선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놓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네, 일단 문자하고 유튜브에 들어온 종목을 제가 상담하기 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로 여러분께서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주에 관련된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16만 5천 원이 저항이다. 그런 걸 노란톡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명이 매도의 신인데 이건 와서 보시면 아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게 저는 트레이더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그 종목이 현재 뭐 어떤 변화나 그런 부분은 업종상 어떻다 그런 걸 예언해서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지금 두 종목 정도, 세 종목, 문자하고 유튜브 세 종목인데요. 5051님의 SCI 평가 정보 4,550원 15%,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SCI 평가 정보는 잠깐 말씀드리면 신용 쪽 관련 평가업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업하고 지금 원래 신용평가 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제 주소 불명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검색창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P2B 금융법 때문에 한동안 좀 유행했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 모양새가 괜찮다가 어제 오늘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4,480원인데요. 오늘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아직까지 상승세가 뚜렷하진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오늘 시장가로 매도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4,750원대가 돌파가 돼야 되고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이 종목은 5,500원을 잡는데 혹시라도 하단에 지금 위치상 4,1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월봉을 봤더니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는 말씀 못 드리니까 나중에 온라인 방송 와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이 0890님의 박셀바이오 25만 원 30%. 예, 정말 힘드네요. 봄은 왔는데 내 주식도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루하루 혹시나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예, 박셀바이오 일단 잠깐 회사를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뭐 동물용 카테킨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마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무상중자 하는 순간 끝날 거라고. 예, 그 방송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시세를 뽑아냈을 때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물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보시면 20만 원대에 두 번인가 세 번을 계속 드리블을 하면서 상승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녹화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단에서 거의 30배 가까이 뽑고 종목을 일단 어느 정도 세력들이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 주봉으로 잠깐 판단해 드리면 1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9만 원 정도가 이탈하면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5만 원이면 완전히 윗상단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제가 희망적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로 박스권으로 1차적으로 12만 원 5천 원이 돌파한다면 최대 고가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하단에 지금 최종 손절가는 8만 8천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지금 현재 구간상 상승하려면 시간이 제가 볼 때 최소 6개월 이상이고, 만약에 뭐 뉴스가 나온다면 재차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사실 무상증자까지 한 바이오 회사 실적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시간을 많이 두셔야 되니까 가슴 아파도 이 부분은 가격 전략대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 상담에 가즈아아님의 한국 화장품 12,700원 10%. 예, 저는 화장품 맨날 사는데 이건 왜 안 갈까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던 종목이죠. 황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실적이 기초하고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종합 화장품 회사긴 한데 이 종목이 사실 코로나 19 영향으로 매출 감소됐고 또 하나는 자구책으로 회사 보유분 토지 매각해 갖고 뭐 지금 회사를 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 친화 정책 좀 이슈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반등이 좀 답답하긴 한데 매수가가 완전히 높진 않으셔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을 두시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위치상 현재 위치에서 제가 분봉을 보니까 계속 흐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렇다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뭐 시진핑 주석께서 오신다면야 위로 한번 강하게 가겠지만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얘기만 나오지 그렇진 않고요. 12,500원을 허리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이 넘어가면 13,300원, 400원인데 이거는 제가 차트상 말씀드리는 거지 이 종목은 시진핑이나 아니면 중국에 이슈가 생기면 종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일단 14,000원을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11,300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언더슈팅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청자분께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12,500원에 안착하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 대신에 13,000원대 올라갔을 때 위로 강하게 푸시한다면 14,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단 비중 추가를 하지 마시고 조금 참으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문자 두 분과 유튜브 한 분께는 은별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문자 두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께서 저희가 당첨이 되셨네요.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부터 차근차근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상담 받으셨고요. 5051번님이십니다.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돌려봤는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돌림판이 좋은 선물을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됐습니다. 8조각 엄청 크거든요, 시청자님.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0890번님이시고요. 박셀바이오인데요.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크십니다. 꼭 다음 종목부터 좋은 종목 잘 선택하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돌림판아, 좋은 선물 뽑아다오. 과연 어떤 선물 나올까? 이렇게 좀 손실이 크신 분들은 정말 좋은 선물 드려서 조금이나마 행복을 좀 찾아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는 주식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가즈 아아님이시고요. 한국 화장품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언더슈팅이 아직은 뭐 그렇다 할 게 나오지 않았고 가격 전략도 굉장히 자세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닉네임을 그대로 한번 돌림판에 돌려볼게요. 한국 화장품 가자!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선물은 지금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응원의 메시지는 지났고요. 전문가를 지나서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시청자님. 저희가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식 좀 여유롭게 한국 화장품 기다리시라고 하셨는데 저희 상품도 한 달 동안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요, 이렇게 종목 상담과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수로 아닙니다. 홍프로, 정확하게 홍프로님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3일 문자 체험권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프로님! Yeah,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을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향후 주가 방향성 그리고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들었기 때문에 코스피 관련주에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자동차주 때문에 머리들이 아프실 텐데 저는 자동차주가 슬슬 이제 모양새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고점이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참여하셔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 드렸던 종목 중에 2월 9일에 코엘 패션이 제가 어제 하려다 안 했는데 일단 소폭 좀 올라서 5,890원에 제시해 드리고 나서 7.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퓨마, 아디다스, 리보, 켈빈 클라인 등의 OEM으로 해서 속옷하고 뭐 트레이닝복 그리고 요즘에 신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트 위치로 보면은 되게 부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꼭 필히 보셔야 될 부분은 떨어진 자리를 꼭 보십시오. 그러면 6,4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이제부터 난 다르다라는 걸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이 6,400원이 돌파하면 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위치 보시면 월봉상 종목이 지금 거의 2019년 7월달 이후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 상향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방송을 들으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상 위에 목표가는 제가 전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추세가 지금 완연하게 바뀌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관심주로 제시할 종목은 낮방송에서는 그냥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이 파워보드 그리고 휴대폰, 기타 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고요. 전자 부품, 솔라 부분, 그리고 LED 소재 부분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파워보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대다수가 파워보드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인치수가 커지면서 파워보드도 고급화되고 있고 또 매출도 계속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판매 단가는 상승할 겁니다. 또 하나 LED 소재 부분이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고급화되다 보니까 적자폭도 지금 축소되고 있고요. 또 하나 태양광 부분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올해 캐파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또 이쪽 회사 말로 벤더로 확정이 되게 되면 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는 TV나 지금 ODM 관련되는 파워보드 부분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2021년은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향상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치상 종목이 오늘 살짝 밀려가지고 50원 빠진 1,650원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잠깐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1,50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시 구간으로 보시고요. 위로 상승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일단 저는 방송 관계상 10%만 잡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1,7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요. 만약에 위로 추가로 상승한다면 13,000원을 보시고 하단에 9,7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유 있게 보신다면 상당히 좀 상승 기조가 나올 종목인데 지금은 좀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상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니까 지켜보시면서 조금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편익부 비익 빈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시면 이번 주 내일 이제 장 끝나고 모레가 되겠죠. 미국 FOMC 회의 관련된 연준 의사록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된 언급하고 금리 관련된 거 언급하는데 뭐 크게 충격은 안 주겠지만 혹시라도 가끔 이상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코스피 변동성이 커질 건데 문제는 최근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조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변동성이 커지면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루한 장세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턴어라운드나 아니면 2분기 실적 개선주를 찾으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고 자동차 업종은 사실 서서히 바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끝나고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오늘 방송을 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 7시에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홈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신 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네, 지금 제 아래로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다섯 분께서는요, 내 번호가 맞는지 지금 뒷번호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시면 되냐면요, 성함과 주소 두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성함, 주소 하나를 잊고서 그냥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원활한 선물 배송이 안 됩니다. 두 개 다 적으셔서 보내주셔야 해요. 저희가요, 이렇게 홍프로님과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발빠른 시간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담 안 되셨다고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은요,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7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7시에 저희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